완전 같다니까. 맞아. 같다니까. 정 선생, 인터넷 동영상 못 봤지? 무슨 동영상이요? 아, 그게 이게 무슨 짓이야? 아, 여기 맡고 있는 여자가 정 선생이란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좀 닮은 것 같긴 하지. 닮긴요, 저예요. 어쩌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어.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괜찮겠죠?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세요. 학교에서 알면 강의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죠. 방금 봤어. 다른 강사들이 보여줬어. 상관없어.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닌데 뭐. 자격 없다고 강의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. 근데 당신은 좀 곤란하겠다. 걱정 마. 품위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고 사니까. 시선이 좀 따갑지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. 근데 정말 괜찮겠어? 내 걱정은 하지 마. 골라서 감상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데요. 저기 페미니즘의 시각에선 간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? 가족주의 입장에선 불법이고 페미니즘의 입장에선 개인의 자유인가요? 글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? 학생이 그 주제에 맞는 영어 강의를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발표해보면 어떨까? 저는 교수님 의견이 듣고 싶은데요. 내가 간통을 했나 안 했나 그게 궁금해요? 궁금한 사람들은 따로 나를 찾아오고 이 시간에는 영화에 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죠.